경주 보문단지에 가보면 사륜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속도감 때문에 인기가 아주 많은데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주 관광객 사이에서 명물로 꼽히는 보문단지의 사륜 오토바이 ATV. 속도감과 스릴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젊은 층은 물론 가족 단위 이용객까지 몰리는 바람에 대여점마다 줄을 서서 빌려야 할 정도입니다. 2B요? 네. 다 나갔어요? 하지만 빠른 속도를 즐기는 레저기구인 만큼 사고도 빈발합니다. 최근 석 달 사이 2명이 숨졌고 해마다 67명이 크게 다치는 등 매년 150여 건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등록 무보험 상태여서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안 되니까 무조건 아, 보험 안 돼요? 예, 보험 안 되는데 상상.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곳곳에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이 이어집니다. 업체들의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타이어는 다 닳고 운전대 너트가 풀리는가 하면 브레이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대부분 정비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운전 면허증 없이도 빌려줍니다. 운전이요. 쉽게 말해 이게 S인 거야. 이런 거 못합니다. 이게 브레이크고 두 개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운전은 최종에서도 가능한데. 대여점 주인이 안전 장비라며 건네준 건 안전모가 전부입니다. 헬멧 말고 뭐 다른 거 무릎이나 뭐 이런 무릎 보호대 이런 아,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거보다 헬멧이 제일 중요합니다. 헬멧. 보문단지의 20여 개 업체, 300여 대가 성업 중이지만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낼 뿐 의무 안전점검도 없습니다. 글쎄요, 무슨 업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뭐 일반 유원시설이라든지 종합 유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바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업주들과 경주시의 안전 불감증 속에 위험천만한 무법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구입니다.